한 달째 비다운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건 즐거운데 가을 가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일부 작물에서는 생육부진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씨를 뿌린 마늘밭입니다. 한창 작물이 자라나야 할 시기지만 농가 걱정이 큽니다. 파종 이후 내려야 할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예. 거름은 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마늘이 이렇게 말라버리지. 피하니까 이 마늘 이거 무슨 농사가 금전로 시원찮아요. 며칠째 물을 주지 못한 밭은 점점 말라가고 흙먼지만 날립니다. 이미 대정 지역은 토양 수분 기준이 초기 가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건조한 땅에 심은 작물도 점점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째 비가 오지 않으면서 일부 작물은 초기 가을 가뭄으로 인한 생육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에선 급한 대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일 때 밭은 매일 스프링클러가 돌아갑니다. 지하수가 귀하다 보니 농가에선 순번을 정해 사흘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하수 관정에서 멀거나 장비가 없는 농가들은 더욱 물을 구할 수 없어 비상입니다. 네, 힘든 데도 많아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 답주는 많고 물줄 사람은 많고 물 양은 세 군데 뺏기 못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 같은 경우 농업용수가 없다 그러면 뭐 말라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도내 30여 곳의 토양 수분 조사 결과 초기 가뭄 지역은 2주 사이 4곳에서 9곳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부 지역 2곳은 수분이 매우 부족해 가을 가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발화가 불량한다든가 생육이 좀 불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심수술을 이용해서 윗비료와 함께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 마늘 생육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뭄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지하수 관정과 저수지 수위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가뭄 대응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